네, 안녕하세요. 오르도 아빠 준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르독 TV에 촬영 영상을 많이 올려드려야 되는데, 저희 촬영팀이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스페이스독, 네, 반려견 타올, 리쉬, 뭐, 하네스, 방석, 여러 가지들 신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촬영팀이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네, 셀카 촬영을 한번 부끄러워도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제 스타일대로 편안하게 오르도와 함께 원반이나 볼팅, 조금 다양한 기술들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보호자님들도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가시죠, 재밌게. 셀카 방송이니까 편안하게, 네, 재밌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장소로 이동해서 뵐게요. 셋. 기다려. 신났어. 산책하고 싶어. 출발합니다. 벽돌이나 뭐 의자 이런 데서는 막힘을 하는 거를 제가 금지시키고, 셋! 이렇게 앉았을 때 이런 나무 기둥 같은 데서 볼일을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편이에요. 에티켓인 것 같아요. 제가 도심 생활을 오르도랑 처음으로 해보는데 이런 에티켓을 지켜주면은 비반려인들도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시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르도 가자. 가자. 야. 옳지. 네, 저희 오르도랑 가끔 놀러 오는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교육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면서 마킹도 많이 하고, 네, 대소변도 많이 놓고, 네, 이제 한번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도 히야. 옳지. 셋. 굿보이. 잘 나오나요? 셋. 이게 카메라를 혼자 하니까 구도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네. 촬영팀 고마워. 나오실 때는 항상 주머니에 트리퍼치가 아니어도 그냥 간식은 이렇게 한두 개씩 들고 다니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아이들이 산책을 하다가 다른 거에 집중을 했을 때 간식을 꺼내드는 방법도 그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로드쌤? 네, 그래서 오늘은 원반 기초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원반을 무는 걸 좋아하고 터그놀이를 할 줄 알고 그런 아이들을 그 이후에 그것까지 만들어 놓으셨으면, 네,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기초편에서는 원반의 롤링이라고 굴려서 원반을 반려견들이 가지고 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롤링도 중요하고요. 또 롤링은 언제나 기초입니다. 기초 중요하고, 그리고 손에 있는 원반을 공중에서 무는 역할, 그리고 짧은 거리를 무는 역할 등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교육 영상보다 셀프 카메라니까 좀 편안하게 저도 즐기면서 오르도랑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너무 좋네요. 이제 봄이 된 것 같아요. 헤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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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털갈이 시작하셨죠? 오르도도 털갈이 시작했습니다. 됐어. 보이. 보이. 됐어.
자, 옳지. 좋아. 좋아. 자, 오르도와 함께 셀프 카메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와우. 끝났어. 자, 오르도도 원반은 초보입니다. 로더컬리 아이들처럼 되게 원반을 잘하는 건 아니고 원반은 초보이기 때문에 진짜 다 이럴 거예요. 막 천방지축, 관심만 높고 그래서 원반을 두 장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두 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한 장을 가져갔으면 다른 곳으로 회수를 안 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한 장을 이용해서 유인을 하고 더 재밌게 놀아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롤링으로 원반 관심도 올리고 옳지! 롤링을 흥분도가 높다면 사이 자 물어 옳지 나이스 아웃 셋 점프 옳지 나이스 옳지 옳지 나이스 터그놀이는 항상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옳지 나이스 아웃 셋 물어 옳지 나이스 굿보이 나이스 나이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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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웃 셋 제가 줄을 밟고 하는 이유는 여긴 도심이잖아요. 갑자기 튀어나갈 수 있는 상황들을 조금 고려해서 줄을 밟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배를 풀면 안 되겠죠 여기서. 근데 할 곳이 너무 없습니다 서울은. 옳지 기다려 다음 좀 이따 하자. 사람 들어오셔가지고 기다려 조금 이따 할게요. 여기 공원 놀러 오신 분이 또 들어오셨네. 네 다시 시작할게요. 여기도 공원이니까 시민분들이 많아서 모두가 크기 때문에 풀어놓으면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의식을 잡고 오르도가 그러니까 반려견들한테 원반의 관심을 갖게 하려면 터그놀이와 롤링을 진행하시면 돼요. 터그놀이와 롤링. 터그놀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같이 물고 뜯고 즐길 수 있게끔 절대 뺏는 게 아니에요. 반려견들이 가져가고 반려견들이 그 터그놀이를 하면서 용기가 나는 그런 놀이이기 때문에 용기를 실어주고 너 힘 세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힘 세다고 보호자한테 막 이렇게 힘을 자랑하진 않아요. 절대 그런 건 없으니까. 네. 터그놀이는 재밌게 해주시는 원반을 관심 갖게 해주는 거. 그리고 롤링은 굴러가는 원반을 갖고 오는 회수에 대한 능력을 길러주는. 네, 초심자 편에서 말씀 많이 드렸죠. 이제 두 번째로는 각도를 원반이 날아가는 모양을 만들어서 공중에서 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도 물어. 옳지 보이시죠? 나이스 물어. 아, 예, 좋아 좋아 물어. 옳지 네, 이런 식으로 원반을 날아가는 모양을 옳지 오우 예 오우 예 나이스 오우 예 나이스 오우 예 여기서 으르렁거린다고 버릇이 없거나 예의가 없는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옳지 나이스 아웃 큐에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장난칠 때는 계속 해도 되고요. 롤더 삐아 다른 강아지 봤네요. 다른 강아지를 봤을 때 이런 행동을 할 때도
뭐 저희가 그거를 의식하거나 보호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요하면 우리 반려견들은 더 그쪽에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옳지 나이스 이런 식으로 네 나이스 오우 힘 좋아요 나이스 옳지 옳지 퍼그놀이 롤링 다음엔 뭐다? 공중에서 원반 모양을 만들어줘서 캐치한 능력이다. 뭐라? 어휴. 네. 촬영 중에 배터리가 꺼져서 다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중 캐치가 이제 익숙해지면 이런 식으로. 공중 캐치가 익숙해지면 이제부터는 조금 짧게 던져주는 거. 아웃. 쳤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어, 어. 나이스. 고. 아웃. 셋. 고. 옳지. 야, 야. 나이스. 옳지. 갖고 왔으면 다시 터그놀이를 해서 갖고 온 행동이 재미있다. 갖고 오고 난 뒤에는 터그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심어 주셔야 돼요. 안 돼. 어유. 다운. 셋. 자, 공중 캐치 묻는 거 했었죠? 여기서는 순간적으로 손을 떼는 겁니다. 물어. 옳지. 열어. 야, 야. 아, 이제 여기서 또 터그놀이 반복. 이런 식으로 갖고 오는 게 재밌다라고 느껴야 돼요. 다운. 어. 나이스. 아웃 셋 그리고 나서 루틴이 원반을 잡으려면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포메이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떻게요? 자 이걸로 인해서 사이 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이스 커피요 야 너 오케이 갖고 오면 타그놀이 옳지 옳지 아웃 어우, 네, 신났어요. 셋. 셋. 다시, 루어링 사용해서, 사이, 갖고. 옳지. 나이스. 가져와. 옳지. 나이스. 너, 이리와, 이리와. 우리 너, 뛰어. 옳지. 나이스. 나이스. 너, 가져와. 나. 옳지. 오, 예. 완전히 갖고 왔을 때. 나이스. 물어. 사람이 따라가면, 옳지. 어이씨, 완전히 갖고 왔을 때 사람이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아. 아웃. 옳지. 기다려. 셋. 다시 루어링 이용해서. 살. 그렇지, 오르다. 야. 너, 가자. 옳지. 예스, 너. 에이, 지치. 지치. 옳지. 옳지. 오. 나이스. 아웃. 네, 이런 식으로. 이 짧은 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게 원반의 시작입니다. 또 자 이제부터 좀 길게 던져볼까요? 세, 고, 그렇지, 어르다. 오 예, 예, 또 재밌게. 옳지, 아웃, 셋. 네 이제 여기서 좀 잘해진다 싶으면 어르다. 옳지, 또 칭찬 번갈아가면서 아웃. 자, 셋, 기다려, 사이, 셋, 다시 가슴에 상처를 준비 한번 하고 가슴에 힘 딱 주고 좀 더 점프, 옳지, 나이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옳지, 아웃, 오, 힘 센데 괜찮아요.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거 당연한 행동입니다. 옳지, 옳지, 재밌다는 거예요. 이거 화내는 게 아니에요. 옳지, 여기서 큐로 아웃. 그러니까 흥분도가 높아도 재미있을 때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바깥에 운동장 바깥에 다른 개가 들어왔기 지나가기 때문에 돌진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거는 미리 이렇게 발로 잡으니까 예방이 된 거니까. 지금 달려가도 그물망이 쳐져 있어서 괜찮았지만, 최대한 상대방의 개도, 상대방의 반려인의 개도 존중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항상 리시를 잡고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네, 좀 더 이어나가자면은, 어디까지 했죠? 이게 셀프 카메라가 이게 힘이네. 대본이 없어요, 대본이. 근데 이제 볼팅 같은 경우를 했을 때 보르도가 이제 밟고 뛰면 다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흥분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터그놀이도 애들이 막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대신 보르도 물어. 옳지. 아웃. 보르도 물어. 옳지. 아웃. 요 큐를 집에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물고 놓는 거, 그런 것들을 해야 흥분하게 놀 때는 놀고, 큐에 따라서 내려놓을 때는 내려놓지 않은 개가 되는 겁니다. 네, 좀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좀 옳지, 셋. 이렇게 원반을 하면 많은 유도되는 동작들을 만들 수 있어요. 넷, 셋, 옳지, 라이트, 옳지, 셋, 옳지, 라이트. 네, 요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옳지. 그리고 잘했으니까 물어. 그리고 당겨주게끔 놀 수 있게끔 아이가. 옳지. 옳지. 아웃. 셋. 셋. 네. 이런 식으로 절제되면서도 놀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이 다 잘한다, 우리 아이는 원반에 관심이 되게 많다 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스로잉이 길어지실 필요가 있어요. 원반의 코치는 프리스타일도 있지만 DA라고 멀리 많이 가서 점수를 멀리에서 잡아서 가지고 오는 경기가 제 생각에는 원반의 코치라고, 기본기의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행동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게요. 마무리 짓기 전에 오르도가 좀 연습을 하고 있는 볼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연습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다려. 나이스. 옳지. 고. 옳지. 컴. 나이스. 옳지. 옳지. 제대로 돌았죠. 아웃. 오. 오. 예. 굿. 자, 이제 롱스로잉을 진행을 할 건데요. 롱스로잉이라고 해봤자 한 15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롱스로잉도 아닙니다. 롱스로잉은 진짜 풋살장 한 개는 던져야 길게 쏘는 거지. 여기서는 아직은 기본기가 부족한 오르도이기 때문에 짧은 거리로 갔다가 한번 해볼게요. 오르도. 자, 고, 고. 자, 오르도 불어. 옳지. 야. 자, 자, 자. 옳지. 이제 터그놀이 또 해쳐야 돼요. 터그놀이. 옳지. 셋. 기다려. 앵글이 돌아간 것 같아서 잠깐만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오르도. 네.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르도 차. 옳지. 파이트. 고. 자, 그렇지, 오르도. 와, 나이스. 자, 오르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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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도. 예, 예, 예. 예, 나이스. 옳지. 관심, 예. 옳지. 오. 오케이. 오케이. 오, 힘이 대단하다는 것처럼. 와, 나이스. 와, 칭찬해주면서. 옳지. 오, 대단하다. 옳지. 옳지. 칭찬. 계속 칭찬해줘야 돼요. 나이스.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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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잡을까요? 아유, 잡았어요. 아, 못 잡았네. 그래도 히어. 너, 히어. 에이. 예스, 예스, 깜, 깜. 옳지. 나이스. 끝까지. 엄만 노래 해주면서. 옳지. 자. 오케이. 네, 눌러주고. 자, 나이스. 아웃. 셋. 자, 한 번 더 롱스로잉 가겠습니다. 어차피 롱스로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달려나가서 잡는 거리 해볼게요. 하이. 고. 자, 오르도. 그렇지. 오르도. 오르도. 옳지. 옳지. 나이스. 옳지.
자, 쓰레기. 옳지, 오르다. 옳지. 풀어, 이리로. 풀어. 야, 야. 옳지. 옳지. 나이스, 나이스. 와, 이렇게. 옳지. 옳지. 유인으로 갔다가 이렇게 바꿔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개가 사람을 따라와서 가져오게끔. 그래서, 옳지. 아웃. 꿀팁으로는 던지셨으면, 다 갇혀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도망가세요. 잘 안 갖고 오는 애라면, 원반을 던지고, 근접했을 때 더 뒤로 도망가서, 끝까지 온다는 거를 계속 심어주세요. 이것도 꿀팁이에요. 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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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잘 무네요. 그래도, 야! 에이! 그렇지. 너? 야! 너. 아, 나이스. 아, 아웃. 셋. 오르도도 똑같은 초보입니다. 지금 바로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냥 더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재밌게 해줘서 나중에는 회수가 잘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100% 장담해요. 나중에 되면 회수를 더 빨리 바로 하는 아이가 될 거라는 건 저는 100% 장담합니다. 한 번 더 하고 오늘 원반 연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이! 오! 멋있게 잡아! 마지막! 자, 잡아! 그렇지! 나이스! 오! 이리와! 히야! 가자! 가자! 너! 너! 히야! 옳지! 예스! 컴! 옳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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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다! 옳지! 올라! 올라! 아! 예! 와, 마지막은 항상 교육의 마지막은 즐겁게 해주셔야 돼요. 옳지. 나이스 가. 옳지. 옳다. 옳지. 옳지. 오, 예.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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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이스. 나이스. 옳지. 물어. 물어. 옳지. 나이스. 아웃. 옳지. 아웃. 아웃. 물어. 옳지. 예. 마지막은 항상 재밌게. 나이스. 가자, 오르도. 네, 교육의 마지막은 항상 재밌게 끝내주는 겁니다. 오르도. 옳지. 신났네요. 옳지. 오케이. 오르도. 너 근데 여기서 마지막 꿀팁을 드리자면 셋 마지막 꿀팁을 드리자면 원반을 하는 개들은 원반으로 터그놀이 원반으로 재밌는 놀이를 하는 건 맞지만 원반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개껌으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개들은 계속 원반을 씹는 버릇이 생기기 때문에 네, 원반하는 개들이라면은 씹지는 못하게 하세요. 갖고 와서 터그놀이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것들은 해도 되지만 네 오르도랑 이제는 자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에너지가 남았죠? No, out, set, 기다려. 그리고 항상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강아지들도 미쳐서 본능에, 원반에 미쳐서 본능으로 자기가 다치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다니는 개가 되면 큰 부상의 염려도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원반만 쫓고 인생을 살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네. 원반도 본능에 맞게끔 기다릴 때는 기다릴 수 있게끔 교육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만 교육을 끝내고 돌아가겠습니다. 네.